작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20%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연간 22.09%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연간 20% 넘게 떨어진 건 2006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터진 2008년 마이너스 10.21%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하락입니다.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대선 이후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지난해 3월과 4월, 6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.